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 과학관 옆 동물원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동물을 만나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엄청난 한파가 몰아친 뒤에 이제 좀 따뜻해지나 싶었는데요. 네. 이동 기자 뒤에 보니까 저기는 아주 추운 북극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추위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다시 추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북극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YTN 사이언스 유창민 PD가 북극에 직접 다녀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UPD가 갔던 지역이 캐나다 북부 처칠 지역인데요. 네. 이 북극곰을 직접 만나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멋진 영상도 담아왔었죠. 네. 이곳은 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라서 비교적 얼음이 빨리 어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 북극곰들이 얼음을 딛고서 바다로 나가서 사냥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북극곰의 주요 서식지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 처칠 지역입니다. 네, 화면으로 보니까 역시나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아주 추운 지역 같은데요. 이 외에 또 북극곰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네, 보통 이 캐나다 외에도 북극곰은 이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와 같이 해빙이 있는 지역에 주로 사는데요. 이 북극곰이라는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바다 위의 곰이라는 뜻입니다. 네. 예, 그만큼 섬이나 대륙의 해안 지역 또는 우리가 동토라고 부르는 북극의 툰드라 지역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겨울 되면 이렇게 추운데 북극은 얼마나 추울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북극곰이 이렇게 추위를 견디는 데는 나름의 어떤 비결이 있겠죠. 네, 그렇죠. 이 북극 지역은 보통 영하 50에서 60도 정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고요. 네. 이 기온뿐만 아니라 바람도 시속 120km까지 아주 강풍이 분다고 합니다. 와. 그렇지만 이 북극곰의 몸은 단열성이 뛰어나서 크게 열 손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먼저 이 북극곰의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층이 한 10cm 정도가 되거든요. 이 지방층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겨울철에는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층 자체가 몸 자체를 이 외투를 겹겹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네. 지방이 많으면 추위를 덜 탄다는 게 사실이었군요. 네. 저는 북극곰이 추위를 견디는 역할에 털을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 피부 자체가 보온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네, 물론 이 털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북극곰의 털은 길이가 한 5cm 정도로 짧은 편인데요. 그렇지만 아주 촘촘하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 안까지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전달되지 않도록 해주겠죠. 또 이 털의 속이 공기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온 기능을 더해주고요. 또 바깥쪽에는 12cm 정도 길이의 뻣뻣한 털이 덮여 있는데 이 털의 경우는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이 물이나 눈이 피부까지 닿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피부 지방층부터 털까지 덮여 있어서 추위를 견딜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 털 얘기가 나왔으니까 털이 혹시 북극곰의 경우는 흰색이 아니다 사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저희가 보도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게 보이는 것만 흰색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털 아래에 있는 피부가 사실은 좀 검은색의 어두운 색 피부인데요. 네. 이 털이 햇빛에 반사되면서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부가 검은 이유 역시 털 사이로 빛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 빛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북극곰을 보시면 코만 이렇게 까만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코가 검은색인 것도 아주 적은 빛까지 햇빛까지 흡수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털부터 검은 피부까지 이 북극곰이 추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적응력을 키워왔는지 알 것 같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북극곰을 보면요, 콜라 광고도 생각이 나고요. 네.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무서운 동물 아닌가요? 특히 사냥을 할 때는 정말 야생이구나 싶던데요. 맞습니다. 이 영상 같은 데서 이 북극곰이 얼음 위를 달려가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엄청 빠르게 무섭게 달려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북극곰이 보통 몸무게가 300kg 이상 달하는데 달릴 때는 전력 질주를 하면 이 시속 40km 정도로 아주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달릴 수 있는 비결 자체도 북극곰의 발바닥이 설상 신발을 신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발바닥에 작고 단단한 돌기가 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이 미끄러지지 않고 얼음을 움켜쥘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이 단단한 발톱이 안쪽으로 구부러져서 나 있는데 이것 역시도 이런 마찰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사냥하는 먹잇감은 어떤 동물인가요? 네, 북극곰의 경우는 주로 이제 반달무늬 물범이라고 불리는 점박이 물범을 사냥을 하고요. 네. 이 물범이나 물개 같은 경우 사냥을 하게 되면 포유류이기 때문에 이 먹잇감들이 물속에 살면서
한 번씩 올라와서 공기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얼음에 굴을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서 이 호흡하는 네. 구멍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북극곰이 이런 물범의 움직임을 소리로 포착한 뒤에 이 얼음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 숨 쉬러 나올 때 그렇죠. 숨 쉬러 나오면 그때 이제 내리쳐서 네, 사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 살벌한데요. 네. 이렇게 물범에게는 정말 무서운 북극의 포식자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 북극곰이 일명 기후난민이라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북극곰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빙에 의존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후변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고 해서 네. 우리가 지표종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최근 이 온난화가 북극곰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면서 이른바 기후난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영상이 얼마 전에 공개가 한번 됐었는데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힘없이 축 처진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되게 포동포동한 줄 알았는데 되게 마른 모습에 쓰레기통까지 뒤지고 있어요. 네. 너무나 맞아요. 안타깝네요. 아까 네. 우리가 봤던 북극곰과 같은 네. 북극곰인가 네. 싶을 정도로 많이 마른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이 영상이 한 달 전에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 사진작가이자 해양생물보호단체인 씨 레거시의 공동설립자 폴 니클렌이 자신의 SNS에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보신 것처럼 화면 속의 북극곰은 이 베핀섬에서 금세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바짝 마른 얼굴로 먹잇감을 찾아서 한참을 헤매다가 급기야는 쓰레기통까지 뒤지게 되죠. 이 영상을 올린 니클렌이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사실 그 현장에서. 그리고 이 니클렌이 그 SNS를 통해서 이 북극곰이 먹이를 먹지 못해서 근육이 퇴화를 했고 이 힘이 빠진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 곰이 아마 며칠 안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무서운 포식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쇠약한 모습이네요. 정말 기후변화가 북극곰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영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 해빙이 높게 되고요. 그러면 이 북극곰이 사냥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지면서 이 먹잇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네. 이 북극곰이 요즘 들어서 갈수록 사람이 사는 지역에 많이 내려온다거나 또 최근에는 이 바다새의 알을 훔쳐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직접 북극곰을 사냥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북극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온난화로 인해서 해빙이 높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북극곰의 생명에 위협을 주게 되는데요. 이 해빙이 줄어들면 북극곰이 바다를 헤엄쳐야 되는데 헤엄을 오래 치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네. 이제 조금 쉴까 하는데 올라갈 만한 해빙 그 얼음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이 해빙에 올라와 있다가 이 해빙이 녹아서 떨어져 나가면 바다 한가운데에 고립돼서 죽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 실제로 이 북극곰의 개체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현재 속도라면 100년쯤 뒤에는 전 세계 북극곰 가운데 2만 5천여 마리가 멸종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북극곰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극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꾸준히 진화를 해왔는데 네. 이제는 사람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된 셈이네요. 네, 앞서 영상에서 봤던 그 앙상한 모습이 생각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북극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